상당의 큰 불이나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선 폐지를 줍던 노인이 냉장 탑차에 깔리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충북 청주의 한 접착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일부와 기계 등이 타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기계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에선 냉장 탑차가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78살 이모 씨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에 깔린 이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차 운전자는 이 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강원 철원군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사료용 볏짚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볏짚 160톤과 비닐하우스, 주변 폐건물 2개 동을 태운 뒤 7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북 충주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은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림 4헥타르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등을 다시 동원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0살 박모 씨가 근처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아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